3으로 나누면 2가 남고, 4로 나누면 3이 남는 정수를 12로 나눈 나머지 구해라. 자, 4로 나누면 3이 남는 정수를 갖다 우리 이렇게 하죠. 4n 플러스 3 이렇게 한번 봅시다. 그러면 n은 정수입니다. 자, 이렇게 했을 때, 우리 이거 3으로 나누면은 했을 때, 이 수를 어떻게 표현하죠? 처음에 3k, 그죠? 두 번째, 3으로 나머지 1 나올 때, 세 번째, 3k 플러스 2. 이런 식으로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수를 갖다가 모든 수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잖아요, 그죠? 물론, k는 여기도 정수가 되겠죠. 자, 이거 3K를, 자,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죠, 그죠? 자, 이거 좀 N입니다. N.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, 그죠? 그러면은, N은 3K 먼저 대입을 해봅시다. 4 곱하기 3K 플러스 3이 되잖아요, 그죠? 그러면 12K 플러스 3이 되죠, 그죠? 자, 이거는 3으로 나눈다면 4K 플러스 1이 되어서, 나머지가 0이 되죠, 그죠? 이 경우고, 그 다음에 4. 3K 더하기 1 플러스 3인 경우는 12K 플러스 4하고 3하고 7 되죠? 7은 3을 묶으면 4K 플러스 2하고 플러스 1. 요 1이 남죠, 그죠? 이 경우는. 그 다음 3K 더하기, 이 경우는 세 번째 4. 3K 더하기 2. 플러스 3이 되고, 12K 플러스 11, 1이 되죠, 그죠? 그러면 3으로 묶으면은 4K 플러스 3한 다음에 3, 3, 9, 2 이렇게 되네. 이 경우에 2가 남죠, 그죠? 지금 이 경우죠? 이 경우 2가 남습니다. 됐죠, 그죠? 자, 이 경우가 해당되는, 이걸 뭐라고? 12로 나누면 나머지를 구하라 이랬으니까. 11이 됩니다.